다른 분 구경하고 있으면 한 마리 나오네? 이거 봐, 애자애 나오잖아. 엄청 크다, 진짜. 와, 풀칠 안 해도 되겠다. 이야, 씨. 오지게 크다, 크기는. 이야. 허은지님 말씀이 맞으시네. 사부장님, 네. 이거 물 데펴져 있는 거죠? 네, 지금 데펴졌어요. 예. 여기 컵라면. 예. 여기 핫바. 여기 핫바 여기 저, 한 45초 딱 돌리면 되고, 여기 이제 커피 이제 온열기 지금 제가 여놨거든요. 예. 사부장님, 예. 이동은 얼마나 하시죠? 지금 여기서 먼저 찍은 거. 아. 기다려 주셔도 되고요. 안전을 위해서 낚시 종료시까지 구명조끼 착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승우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예. 화장실 이용하실 때 출입문이 양쪽에 있는 관계로 처음에 애자에 가지채비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애자에 가지를 쓰면 이 애자에 가지가 걸려. 그래서 꼭 챔질을 하면 좀 의심돼가지고 회수를 해봐야 됩니다. 오, 나온다. 애자에 나오네. 저는 지금 채비는 애자에 토성채비 하고 단차 20cm 위에 가지 50cm 했습니다. 로드는 루원 CS165, 릴은 도요 스쿠텀 6.8:1. 아하, 아닌가? 자본자로서 마수하고 컵라면 먹어야 되는데. 컵라면에 물 부어놓고 내만이시니까 바로 시작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컵라면 다 부른 거 먹겠는데. 여기는 금강피시원은 후미로 가보시면 탕비실이 거의 편의점이에요. 핫바에 온장고도 있고 그 온장고에 커피에 뭐. 그래서 겨울잠바를 못 입고 왔습니다. 어이, 초수다. 와, 저항이 되게 센데? 나도 불가사리인가? 와, 불가사리. 야, 보이시죠? 와, 왕갑인 줄 알았어? 그래서 좀 헷갈립니다. 어? 엉키신 건가? 차, 엉킨 게 아니고 잡힌 거였네? 자, 첫수. 자, 첫수. 계속 폭파됐잖아요. 뭐야? 두 마리째? 어, 무게감이 거의 뭐, 불가사리급인데? 와, 씨. 불가사리급이 맞죠? 와, 이런 사이즈도 나와요. 사이즈 자체는 이건 저게요. 적당히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회뜨기 전서부터 따문따문 나와요. 이야, 불어도 맛있네. 여러분, 속이 비면 멀미에요. 더블제이님 안녕하세요. 멋진 해가 뜨네요. 해 뜨면 피딩이 올 겁니다. 대마리. 오, 잘 나온다. 애자의 가지인데 이거? 헛도. 이야, 사이즈 봐 이거. 애기를 써야 될 것 같아. 오호, 이야, 크다. 불가사리 아니면 크다 이거. 오, 쭈꾸미다. 오호, 이 시간만 지나면 알차겠어요. 와, 자식 크죠? 와, 이런 놈들 나와. 승상이 형님, 주말만 날씨가 계속 좋지 않아 안타까운 뿐입니다. 형줄 불어. 형님, 저 여기 22일 오늘 잡혔을 때 날씨만 한 일주일 전서부터 계속 봤어요. 와, 요즘에 진짜 윤달이면 뭐야, 날씨가 다 폭발시키는데. 너무해 날씨가 진짜. 자, 추는 16호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평이 잘 맞는 걸로. 봉돌 16호, 단차 20cm, 가지 85. 애기는 미카했지. 바다가 예예 완전 장판입니다. 자, 허챔질을 마음껏 해도 되죠? 그래놓고 챔질을 하니까 바로 걸려있죠? 바로 나오죠? 이야, 사이즈 좋다. 자, 사이즈는 좋아요. 챔질 힘새가 예술. 예예, 이거 밴드에서 올해 9월에 했나요? 공동구매했던 그 녀석입니다. 7:3은 안 되고 7.5:2.5
그 정도 됩니다. 검정연탄님, 남해쪽은 쭈꾸미 언제까지 시즌일까요? 12월 하순까지는 하죠. 갑이 나왔어요? 아, 이구나. 오, 오랜만에. 다른 분 구경하고 있으면 한 마리 나오네? 여봐, 애자에 나오잖아. 엄청 크다, 진짜. 와. 가지에도 나오네. 핑크? 차비 올려보십시오. 한 40분 정도 이동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어디 가시는 겨? 잠깐만요. 핫바 좀 먹어볼게요. 핫바를 또 하나 먹어줘야지. 하하야, 핫바. 아. 자, 애자에 애기를 바꿨어요. 애기를 선베이트 다이너마이트 애기. 헤드는 그린인 것 같아, 그린. 쓰라드니 백주 50가 스파르타 밀타강사를 붙여드립시다. 어? 뭐야? 이건 쭈꾸미야? 와, 프럭질 안 해도 되겠다. 와, 애자에 그냥 꽉차게 달려 나오네요. 한 마리 오랜만에 나왔어요. 작다. 20개. 우리 짜치 형님 진종일 잡으신 마리수 20개. 문어? 문어인가 봐. 어이, 뭐 키로 오버야? 와, 참네. 사장님, 그 사진 이쁘게 찍어주세요. 크게 펼쳐가지고. 24마리 되겠네요?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뭐 인생 문어다, 인생 문어. 오, 엄청 커. 갸프를 하는데 갸프가 작아 보였어요. 큰 놈이네. 이거 봐. 애자에 나와, 애자에. 빨간색 애자. 와, 이건. 요즘 보여드려도 되겠다. 와. 그죠? 오, 배들이 점점 보여. 아까 한 대여섯 대 있었는데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저 뭐야, 수온이 그렇게 떨어지는 않았을 거예요. 48. 루시퍼님 감사드립니다. 와, 잘 나온다. 가지. 그렇지. 얘를 이렇게 가지에 올라올까 봐 릴링을 빨리 기고 못했어. 젊은 사장님, 봐봐. 사장님 릴링 하실 때 걸렸으면 당연히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깨를 이렇게 이걸 딱 붙인다고. 괜히 힘 빠져. 그러니까 얘가 벌리든 딱 붙이든 간에 내가 팔을 꽉 해갖고 낚싯대 손잡이 물을 물을 필요가 없어.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얘는 원리는 겨드랑이에 그냥 걸치는 거야. 그리고 지렛대는 이게 지렛대니까 내가 만세를 부르지 않는 그냥 팔만 내리고 있어도 얘는 절대 빠질 염려가 없어. 얘는 고기가 걸리면 받쳐주기만 하고 이것만 돌리는 거야, 이것만. 그렇지?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렇게. 그래야지 초리대가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어디에 좋냐면 오늘은 장판이잖아. 너울이 좀 있을 때 그때 써먹는 거예요. 부드럽게 릴링하면 알아서 어느 정도는 너울에 응대를 해줘, 내 팔이. 아... 네. 자, 조류가 좀 빨라졌네요. 식사하고 하시겠습니다. 조타시락 쪽에 식사 준비되었습니다. 자, 식사들을 맛있게 하시고요.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쪽 쓰레기통 옆에 음식물 버릴 수 있는 통 있습니다. 물 담겨있던 반찬 용기. 호시네, 많이 잘 계세요. 찬이 좋네. 여수 갓김치. 70개 건진 다 하면. 야, 큰 쭈다. 어? 나왔어. 야, 씨. 가비, 가비, 가비. 갑, 갑. 네, 한번 찍어줄게요. 예, 예. 어우, 사이 좋아요. 이 포인트는 마리스보단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잡으셨어. 아. 와, 두 마리째. 입질을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어. 이야, 씨. 오지게 크다, 크기는. 이야. 허은지님 말씀이 맞으시네. 와, 씨. 뭐, 하루 종일 난 것보다 여기서 더 많이 나오네? 어떠,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와 진짜 나오면 덩어리야. 제가 아까 그러면 이제 오지 말라고 해요 해갖고 안 물을 줄 알았더니 더 잘 물어요. 쭈꾸미가 빠박이 제 보고 도망가게 맞아요. 오 막시야 어떻게 하냐? 너 철수 시켰는데? 형이 한마디 해줘? 푹 푹 이거 사이즈 보이냐? 진짜 15마리짜리다 자식아. 가비로 따지면 대포알이요. 다 고추장에 나왔어. 왜 이래? 와 진짜 씨. 야 진짜 잡구도 살벌하다. 이거 봐 말들으라며 8마리째 이거 여기 이 큰 걸 8마리야 가비보다 더 힘세가 좋아. 어떻게 했냐? 와 씨. 이거 봐라 이거 여기. 어? 이번엔 작은 거? 아 아니 얘들 봐 꼬막이 3개나 붙었어요. 와 이거 뭐야 얘들? 아니 꼬막이 난 비행 UFO인 줄 알았어. 9마리째. 오씨 작은 놈을 구경하기가 더 어렵네. 오씨. 자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아쉽지만 이만 마무리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선박 수로 탱크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시고 손 씻거나 이용하실 분들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포함 79개거든요? 아 그렇구나. 잡히지 마라 제발. 빠박아! 유후! 이 빠박, 막빠박. 야,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어? 빠박아. 아우, 저 바보. 애가 샨찬하 저렇게. 너만 이 샨찬, 이 변변으로 해, 마 자식아. 변 곱하기 2네, 그냥. 아, 뭐, 더 이상 안 잡아도 돼요? 80도 될지 몰라. 마무리는 여기서 이렇게 드리려고요. 금강피싱호 탕비실에 편의점을 옮겨다 놓으셨어요. 제가 오늘 먹은 거는 과자는 안 먹었어요. 초코파이 먹었고 핫바 먹었고 아침에 컵라면 먹었어요. 있는 걸로는 크래카 있고 그 꿀꽈배기 같은 봉지 과자 그런 거 있고 밑에 핫바 있습니다. 물 같은 거 데펴 먹을 수 있는 그런 거 있고 물 끓이는 게 있고 아무튼 여기 탕비실은 어마어마합니다. 자 여러분 겨우 80마리가 이만큼이야. 보이세요? 예, 예. 진짜? 요거 와 어마어마하네요. 문어 한 마리 3.3kg야. 자 지켜보시느라 과정이 끝나시면 살림망 꼭 제자리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